자, 그러면 이제 올림픽의 역사를 한번 쫙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까지 지구에서 열리는 가장 큰 대축제죠. 그래서 1896년부터는 근현대 시대의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요. 하계, 동계 각각 4년. 그리고 모든 세계가 TV로 이 경기를 지켜볼 만큼 지구촌 최대 이벤트다. 4년에 한번 열리는 가장 큰 이벤트. 월드컵은 사실 그 본선에 진출하는 32개의 나라만의 잔치잖아요. 근데 올림픽은 일부 그 기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구기 종목 같은 것만 이제 시드 배정을 위한 예선이 있어요. 야구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12가 올림픽 예선의 그 성격을 겸하죠. 프리미어 12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일부 구기 종목은 예선이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은 예선 그런 거 없이 그냥 올림픽이 열리면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그냥 쫙 오는 거예요. 쫙 와가지고 대부분 종목의 선수들은 이 올림픽 하나 바라보고 올림픽 그 진짜 막 4년 동안 진짜 피땀 흘리면서 대회를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대부분 종목들은 올림픽이 가장 권위가 커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물론 이제 축구는 올림픽보다도 그 월드컵이 좀더 권위가 크고요. 야구는 지금 이제 2016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야구가 없었잖아요. 아니, 2012년. 2012년 런던 올림픽하고 2016년 그 리우 올림픽에서는 야구가 없었어요. 그 야구가 없었는데 야구 같은 경우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권위가 크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그리고 축구는 월드컵이 가장 권위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기 구기 종목은 각자의 그런 자체 국제 대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다들 올림픽이 그만큼 가장 큰 권위의 대회를 자랑을 해요. 그렇고요. 자, 아무래도 그 지구촌에서 열리는 그런 가장 큰 대회다 보니까 메달을 따면요, 진짜 영예가 커요. 나 지금 뭐 메달 모조품 뭐 하나 있는데, 메달 모조품이 꺼내볼까요? 잠깐만. 하나 있는데, 이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메달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꺼낸 이거는 올림픽 메달 아니고 이거예요.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크리에이터 모델 컨테스트 해가지고 본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본상을 받았는데 이거.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본상은 이렇게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뭐 본상 받고 뭐 이렇게 올림픽에서 메달 딴다 쳐요. 그러면 이렇게 메달을 받고 국민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기념 촬영을 이거 메달 막 이렇게 깨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메달을 깨물어 보지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달에 대해서는 좀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좀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또그 뭐냐 동정팔이 한다 아니면 뭐 또 누구 사람 까는구나 약간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안 하도록 할게요. 별로 나한테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 대회는 아니에요. 참고로 방금 제가 그 메달 보여줬던 그 대회에 유경이 누나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꽁지TV 혹시 그 크리에이터 다이아TV에 그분이 1등 했거든요. 그분 나왔고, 그리고 주영수트님 나왔었어요. 데뷔되기 전에. 주영수트님이 1비 시절일 때 여기 나와, 이 대회를 나왔었어요. 나왔었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메달을 따면요, 진짜 수상자는 귀국하면 영웅 돼요. 귀국하면 영웅 되고, 금메달 따면 4년 동안 넘버원이 될수 있어. 금메달 따면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올림픽 금메달 자체가 랭킹 1위로 봐요. 물론 이제 뭐각 종목별로 세계 랭킹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올림픽은 정말로 그 영예로운 상으로 여겨져요. 지구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상중 하나가 노벨상이고, 노벨상은 근데 이제 매년 주잖아요. 그리고 노벨상은 그렇지만, 그런데 금메달 따면 진짜 일단 동네에선 영웅이야. 그 금메달 따면요, 일단 아파트 같은 데서는 그 우리 동네 주민이 뭐 금메달 땄어요 하면서 현수막 걸어요. 현수막 걸고, 보통 그 선수가 나온 학교에서도 현수막 걸어요. 그럴 때만. 다른 때는 안 봐주면서, 금메달 따고 막 그런 거면, 그럴 때는, 금메달 따면 현수막 걸어요. 평소에 관심 안 가져주다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현수막 쫙. 뭐, 채팅방에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것 같으니까, 네, 어서 와요. 메달 샘플. 올림픽 메달 말고, 그냥 제가 다른 대회에서 받은 그 메달 샘플, 이런 거 그냥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받은 적은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받은 적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뭐냐, 주최 측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은 그런 대회였어요. 참고로, 그 대회를 같이 나왔던 BJ들 중에, 아, 이거 메달, 다시 보여줄게요. 초점 왜 이래? 한 이쯤에서 대한민국 잠깐만, 초점 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크리에이터 모델 컨테스트라고,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그 홍보하는 모델 그런 컨테스트를 했었는데, 이거를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했어요. 그분들이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을 했었는데, 이거는 본상 메달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본상 메달이고, 그 상위권에는 못 들었어요. 나는 상위권 못 들었고, 유경이 누나가 상위권 들었고, 그리고 주영스트님이 상위권 들었어요. 주영스트님 지금 뱁이죠. 뭐냐, 셀리아킴으로 음원도 나온 분이죠. 그래서 저는 주영스트님이 1비 시절일 때 직접 본 적이 있는 뭐 그런 사이죠. 그랬었는데, 하여간 뭐 그렇고. 근데 이제 본상까지 받았는데 내가 상위권은 못 올라간 이유가, 나를 괴롭혔던 어떤 안티가 그 뭐냐, 그 올린 거예요. 그 운영진한테 익명의 메일을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운영진, 그 주최 측에서는 이게 수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사람이 믿어요? 응? 내 안티가 그걸 보냈다는데. 나는 참그 시절에도 안티가 있어요. 무명 시절에도. 응? 무명이어도 안티가 있는 BJ야, 나는. 참, 이게 아프리카 TV에서 아직 뱁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안티가 있어요. 하여간 저는 그런 BJ예요. 하여간 그랬었고, 그래서 올림픽을 한번 개최를 하면요, 그전에는 진짜 듣보잡이던 도시들이, 그
여기 올림픽 했다고? 하면서 그냥 한순간에 알려지는 거예요. 소치만 해도, 응? 소치가 여러분들 그 뭐냐 소치라는 도시를 제가 알지를 못했거든요. 사실 소치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도시예요. 그 러시아에서도 가장 더운 지역이고 그 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근데 소치는 동계올림픽을 한번 개최를 하면서 그 도시의 인지도를 올렸어요. 소치는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때도 경기를 개최를 해요. 그 동계올림픽 때 썼던 경기장들을 일부러 헐어가지고 그걸 축구장으로 바꿨대. 소치는 그렇게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올림픽은요, 동계올림픽하고 하계올림픽이 있지만 인기, 수익,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는요, 하계올림픽이 훨씬 더 월등해요. 그전 세계 인기 종목 탑20 중에요. 하계가 19개고 동계가 1개예요. 그리고 그 동계 종목 그 하나가 아이스하키인데 그 아이스하키가 올림픽 인기 종목 베스트 20 중에서 베스트 탑 5에도 못 들어가요. 탑 5에 못 들어가요. 하키는 인지도가 그만큼 떨어져요. 동계 올림픽은 아무래도 이제 하계 올림픽이 그만큼 역사가 더 오래됐고 그 이제 그런 정말 인기가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일단은 고대 그 그리스에서 있었던 올림피아 재단 때는 육상 종목들밖에 없었어요. 육상, 격투기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대 올림픽을 처음에 이제 프랑스의 그 쿠베르탱 남작이 계승을 했을 때도 하계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올림픽은 이제 올림피아 재전이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올림피아 재전은 이제 좀 종교적 행사가 좀 약간 겹쳐 있었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성소 올림피아 신전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한 건데, 이제 처음에 여기는 이제 그리스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이벤트 대회예요. 가장 컸던 대회고, 이제 그리스 역사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사실하고 전설하고 사실 좀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정확한 추측은 어려워요. 정확한 추측은 어려운데 좀그 기원전 9세기부터 좀 있었다. 약간 그런 얘기도 있고 그 헤라클레스가 BC 776년에 엘리스에서 열었다. 그 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기록이 정확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처럼 한 4년에 한번 열리는 이벤트였어요. 다만 이제 고대 올림픽의 기간은 5일이었어요. 5일장. 5일장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 올림픽이 그 시간을 기록하는 데 굉장히 그 훌륭한 역할을 했던 게요. 그 보통 원래 고대 그리스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 직접 민주 정치였잖아. 그 직접 민주주의였잖아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었잖아. 그래가지고 보통 몇년몇년 이런 걸 기억하려면요. 그 이제 뭐 김승훈이 육상 300m 육상 200m에서 우승한 지 2년째 되는 해.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그 횟수를 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누가 마라톤 우승했다는데 막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2002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개최를 하고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다. 그걸 기억을 하잖아. 1988년 하면 응? 네가 굴렁쇠 소년을 알아? 막 그런 거 응답하라 1988 응팔이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응답하라 1988. 1987은 없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가장 이제 권위 높은 신 제우스한테 바치는 제전 경기였어요. 그 제우스한테 바치는 그 제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올림픽에 참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일단은 그리스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됐고요. 그리스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됐고 그 노예는 안 됐어요. 남자만 나갈 수 있었어요. 이 남자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올림픽이 처음 있었을 때는 유니폼이 없었어요. 유니폼이 없고 그냥 그 팬티 하나도 안 걸치고 그냥 다 벗고 뛰었어요. 다 벗고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자들은 가려야 될게 많잖아. 남자들이야 뭐 물론 이제 그 거기는 좀뭐 가릴 필요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그 옷을 벗고 뛰었던 이유가 신한테 바치는 일종의 제사였던 거야. 제사여가지고 진짜 그 가리는 거 없이 순수해야 된다. 약간 그런 의미로 다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사회는 여자들은 그런 거 없다였죠.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그 올림픽 경기를 출전도 못했고 관전도 못했어요. 그 당시의 직관은 여자만 가능했어요. 하여간 여자만 가능했어요. 그렇구요.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남자들만 시작을 했고 원래는 그래서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고 그 제전을 위해서 그 올림피아의 예술인들도 많이 모였어요.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도 이 올림픽에 참가를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로 이제 그 이제 집권이 넘어간 다음에는 로마 시대가 되고 나서는요. 로마인들이 그리스의 그런 제전 행사를 거부를 했어요. 왜냐면 그리스의 신하고 로마의 신은 다르잖아요. 뭐둘다 다신교긴 하지만 그둘다 다신교긴 하지만 그좀 그런 차이가 있었죠.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즐기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 종교적 의미가 사라지고 그래서 네로가 이제 경기를 참전하는 경기는 야 네로가 1등해야 황제 피하께서 1등을 하셔야 된다 하면서 주작이 있었어요. 승부 조작이 있었어요. 네로가 참전했을 때는. 그리고 이 고대 올림픽은 서기 393년까지만 행해졌어요. 서기 393년까지만 행해진 이유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리스도교로 공인을 하죠. 박해를 안 하게 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의 로마 황제들은 이제 로마의 최고 제사장 역할을 수행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가톨릭 세례를 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1세는 그 테오도시우스 1세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지정을 한 거예요. 국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교도들의 제전이다 해가지고 이 올림피아 제전을 금지를 시키게 돼요. 393년까지는 열게 해주겠다 해서 그 마지막 대회 하고 나서 대회가 폐지가 돼요. 한 12세기 정도 지속이 됐던 대회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중세에 조금 부활하려는 그 뭐냐 움직임은 좀 있었어요. 그 부활시키려는 그 움직임들은 당연히 있었죠. 이제 그 올림픽 그 중세 영국 잉글랜드에서 뭐 코츠월드에서 그런 이제 올림픽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1951년에 이 코츠월드 올림픽은 부활했어요. 코츠월드 대회는 부활을 해서 현재까지 줄다리기 뭐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그 자파스 올림픽이라고 해서 한세번 정도 했어요. 사업가가 있기 때문에 한세 번밖에 못했어. 근데 이제 그리스가 뭐 재정난도 있고 뭐 독립전쟁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흐지부지 됐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였어요. 그랬었고요. 그 왼녹 올림픽이 있었어요. 역시 그리스에서 했던 거. 그렇고요. 이제 그 이제 그렇게 했었으나 이제 근대 올림픽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뭔가 이제 정기적으로 꾸준히 열리지는 못했죠.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올림픽 자체가 중세 시대에는요 체육 활동 자체가 좀 뭔가 암흑이었어요. 암흑기였어. 중세는 예술도 암흑기였고 예술도 진짜 그런 종교, 성상을 만들고 성화를 그리고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성당을 만들고 그런 것밖에 없었고 중세에서는 스포츠는 기사들만 하는 거였어요. 기사들 운동하는 거, 기사들 전쟁 단련을 위해서 무술을 하는 거 그런 것만 허용이 됐어요. 그 기사 윌리엄 뭐 이런 거 영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있잖아 그 영화 시작할 때쯤에 막그 퀸의 위를 락큐 나오면서 막 We will rock you 뭐 하는 거 있잖아. 그 영화 그거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그 올림픽은 중세는 진짜 체육이든 예술이든 다 암흑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일단은 1차 독화는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